오늘도 새벽 제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14장입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414장 육신의 눈못볼 때에 신령한 눈곧 밝히사 저 전성분 보게 하니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414장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전성만 향해 가네. 412장 찬송입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히 사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참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이날 2022년 9월 27일 화요일 또 이른 아침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기도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줌으로 참석한 세계 각국의 여러 우리 성도님들 주의 종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며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시편 55편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제가 1절부터 7절까지 시편 55편입니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끝줄 2절입니다. 22절과 23절 합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의 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다. 내가 멀리 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셀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궁둥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하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시편 55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마스길 곡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우리 지난 52편, 53편, 54편, 오늘 이거 55편까지 다윗의 마스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말이죠. 다윗이 오랜 그런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얻었던 그 좋은 내용들을 후배들에게 남기는 교훈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니까 그 인도자를 따라 우리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 번역이나 우리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현악기의 이름이 나와요. 네기노트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네기노트가 정확하게 어떤 수금인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현악 가운데서도 좀 저음을 내고 좀 애절한 소리가 나는 굉장히 이게 좀 마음이 굉장히 아플 때 이렇게 찬양하는 음악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55편이 참 아파요. 우리가 이 원수할 때 보면은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원수 또 나를 시기하는 사람의 원수 그 아픔도 참 지독하지만 이 시편 55편은요 내부 고발자 또 이 내 친구가 변심해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미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봅니다. 이 그는 할 때 앞에 지금 원수라고 표현하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인데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도 하고 또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다녔더라. 이 성전도 같이 다녔던, 회의도 같이 했던, 일을 같이 했던 동료자가 배반해가지고 자기를 괴롭힐 때 그때 그 모습 얼마나 참 힘이 드는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다. 이 약속을 깨뜨렸다. 우리 영어 번역에는 배반이라는 것 같은 break covenant, break promise 이런 뜻이에요. 이거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픔이에요 지금. 그러니 참 얼마나 지독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오겠습니까? 우리 어저께 우리 시편 54편의 배경을 가지고 집 사람의 이제 황야에 이 다윗이 이제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군사 3천을 데리고 이제 여기에 진격했다고 우리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편 54편을 읽었습니다만은 그 집에 대해서 우리 요거는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많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은 지금 한 600명 군사밖에 되지 않는데 3천이나 끌고 지금 사울 왕이 그 광야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지역을 더 먼저 왔고 또 저 군사도 좀 작았기 때문에 이제 잘 숨어서 그들의 동향을 오히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오래 군사를 끌고 와서 그런지 사울뿐만 아니라 온 군대가 굉장히 아주 고하게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넬. 그런데 다윗이 자기 그 요압 장군의 동생이 되는 아비세하고 야밤 중에 이 사울 진영을 정탐하러 이제 온 거예요. 오니까 뭐 보초 서는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은 다윗 왕이 머무는 장막까지 왔는데도 제재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만큼 모든 군사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윗 장막 자는데 살짝 들다 보니까 다윗 왕이 맞거든요. 사울 왕이 맞거든요. 그리고 사울 왕은
중간에 무슨 보초도 없고 창문 하나 딱 자기 머리맡에 끼우고 물병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윗하고 같이 갔던 요압의 아우가 되는 아비새가 장군님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저 왕을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야 조용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우리가 죽일 수나 있느냐? 죽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요 얼마 전에도 아둘람 그 굴에 있을 때에 그때 이 사울 왕이 용변을 보러 왔어요. 저 여기 지금 굴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고 용변을 혼자 보러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했던지 변을 변서 졸고 그냥 주무셨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럴 때도 요압이 여기는 이제 이 형입니다. 군대 장관인 요압 장군이 아이 장군님 저 지금 우리를 따라서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 왕을 죽입시다 하니까 너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흔적은 남이한테 깨니까 그럼 그의 옷자락 요거를 베어라. 그래가지고 여기 옷자락이라는 게 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제 술이 있습니다. 술 이렇게 이제 그 뭔가 그 많은 줄을 이렇게 많이 늘어뜨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술이 있는데 요거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 왕이 내려갔는데 아 이게 누구 겁니까? 그랬더니 자기 거거든요. 야 내 아들아 다윗아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었는데 나를 살려줬다. 그 요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편이 그 다음 요번 주말에 읽을 57편의 그 내용이에요. 거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얼마 안 있어 또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근데 약속을 했으면 아니 남자가 하면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지 또 사울 왕이 군사를 끌고 이 집 광야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이제 정탐하러 가니까 사울 왕이 그렇게 참 권하게 주무시고 주변에 아무 호위병도 없고 그래서 이 아비새가 자기에게 건의하는 것을 다윗이 또 노했습니다. 두 분 이 좋은 찬스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왔다는 흔적은 남겨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저 왕의 머리맡에 꽂혀있는 창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물병을 가져오느라 증거가 이제 돼야 되니까 그리고 살짝 들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을 때에 다윗이 저 언덕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국사에 바쁘신 분이 그리고 이게 누굴 겁니까? 뭐 사울왕도 알죠. 자기가 애지중지한 창이 없어졌으니 아침에 그래서 여봐라 내 창이 어디 갔느냐 호위병도 모르고 군사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물병은 뭐 자기 혼자 이제 마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없는 것도 자기가 알았겠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냥 다윗이 천덕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누구 겁니까? 얼마나 자기 창피해요. 그래서 사울왕이 또 얘기합니다. 꼭 그럴 때만 자기 다윗을 내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도 널 날 살려줬는데 요번에도 또 너가 여기까지 와서 이 물병하고 이 창만 가지고 왔구나. 미안하다 하고는 난리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그 사무엘상 26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참 이거 사울 왕이 그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아왔던 그 원수도 그 원수지만은 다윗에게는 오늘 55편에서는 느부갓네살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회의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고 이런 자가 이렇게 등을 돌려서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편 5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순짐하소서 내게 굽비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변하지 못하오니 탄식하오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제발 내 이 억울한 기도 이 아픈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참 이런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 좀 제발 제 기도 제 억울한 것 좀 풀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 내게 굽히사 할 때 보면 영어로 보면 이 굽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허리를 내게 이렇게 굽혀주셔서 제게 가까이 주셔서 제 기도하는 것을 속히 좀 응답해 주십시오. 저를 멀리 있게 하지 말고 하십시오. 내가 이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고서는 3절에 왜냐 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살 때문이다. 이때 원수라는 게 자기 친구의 배반이에요. 배신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나 아픕니다. 그리고 악인의 그 압질 때문입니다.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여 놓아여 나를 비방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 떨림이라는 게요. trembling이라고 그래요. trembling, 막 가슴이 막 덜덜덜 떨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고 이래서 이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하러 이 공포가 나를 덮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보다 외부 그 적보다 이 내부 고발자 이건 내 모든 비밀을 아는 친구예요. 내 모든 성향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이 독재자가 무너진 것은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 자기의 참모들에게 그렇게 당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참 이런 공포가 나를 덮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만 있었다면 차라리 나가지고 날아가지고 편히 내가 쉬는 곳에 있을 겁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는 글에게요. 여러분들이 그 한 지역에서 한 장막에서 이런 내부 고발자가 생기고 또 이런 거 있으면요. 차라리 그 친구가 멀리 떨어져서 어디 가서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가서 저 휴양을 좀 하고 싶고 말이죠. 이 친구 보지 않고 멀리 어디 비행기 타고 바다 배 타고 어디 멀리 떠나고 싶은 그 심정에게 그래서 셀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두 분 셀라가 나오는데 요때부터 이제 그 분위기가 바뀌어요. 요 셀라 전후해서 또 한 번 신라는 19절 중반에도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이거는 아까보다도 더 적극적인 그런 도피입니다. 적극적인 하나님께 매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내가 가지고 거기 가서 좀 숨어서 이 폭풍과 광풍을 내가 피하리다. 여러분 뭐 태풍이 오고 이럴 때 말이죠. 우리가 미리 소식을 알면은 어디 가서 숨고 도피하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자기가 어디 가서 좀 숨고 싶은 거예요. 9절입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나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제일 여러분 힘든 게 혀입니다. 혀. 얼마나 이 혀로 가지고 사람을 이게 괴롭히고 사람을 그 욕하고 이 혀가 얼마나 우리에게 독한지 몰라요. 아예 그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 그들이 주야로 성벽에 두루 다니며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쉽게 말하면 악성 루머 퍼뜨리고 악성 악플 댓글을 달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독이 그 중에 있습니다.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이거 원수가 아니에요. 외부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라면 차라리 내가 참을 수 있다 이겁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이거는 지금 내 내부적 이거 옛날에 내 참모하고 이거 다 했던 이런 부하 이놈들이 자기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였지만 차라리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는데 그 친구 내 바로 친한 친구 내 동료 내 가까운 친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가지니라. 지금 우리 성경에는 서울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과 서울은 완전히 차이 나는 단어예요. 서울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가 이제 부활하기 전에 잠시 잠자는 상태에 있는 그 장소를 서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옥은요. 죄를 지어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지나가는 게 그게 지옥입니다. 여기 지금 지옥이에요.
서울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에 내려갈지니라. 이는 악독이 그들이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 기도하거든요. 아침 9시, 정오 12시, 저녁이라는 것은 오후 3시 기도를 말합니다. 하루 세 번 기도하거든요. 이슬람 교도들은 더 지독해가지고 다섯 번 기도합니다. 해 뜨기 전에 기도하고 해가 진 후에도 기도하고 두 번이 더 늘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8절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예쁘도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내 내부적 그들의 모든 교만을 하나님이 낮추게 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셀라. 그리고는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은요, 참 이거 안 변해요. 그 악한 마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면은 칼빈 같은 분은 이것을 저 사람들은 아예 태어나기 전부터 아예 그 멸망받도록 태어나는 육이라고 그럽니다. 버림을 받는 그걸로 예정되지 않느냐 이런 교리를 할 만큼 안 변한 사람은 안 변해요. 악독이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합니다. 브레이크합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한한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유순하게 잘하고 그럴듯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이런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같이 읽었던 합독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맡기다는 것은요, 이거 던지라는 뜻이에요. 던지다. 우리 여행에서 막 돌아오거나 산행하고 와서 무거운 이제 리쿠사쿠라고 하는데 요즘은 백팩 그거를 가지고 탁 와서 집에 도착하면요, 이거를 빨리 벗어가지고 내리고 싶은 거예요. 요런 거예요. 그게 내 짐을 요렇게 맡겨버리라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가 쉬거나 아니면 집에 도착했을 때 이거를 이제 확 이렇게 내려버리는 거 그런 겁니다. 이 캐스트아웃 이거를 던져버리라는 뜻이죠.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 내용으로 이 시편을 그 삼 이 세편은 우리가 이런 내부 고발자 우리 친구의 배반 이런 문제를 당할 때 읽는 시편이에요. 대리만족입니다. 얼마나 우리 속이 시원해지는지. 야, 이럴 때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가까운 친구가 배신하고 배역하여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듯이 다윗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 아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자오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멘. 정의가 이기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우리 황해시 로펌 오늘도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아멘. 우리 황장로님 속히 시차를 극복하며 건강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우리 이 로펌을 위해서 오늘도 충성하게 일하며 또 우리 로이 교회 또 이제 우리 겟세마네 모든 선교회 신학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주님 앞에 오늘 귀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셔서 그들의 빈자리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병화가 속히 예수님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출장 중에 있는 우리 박광희 사무총장님 또 무사하게 오늘 잘 또 귀경할 수 있도록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연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